오늘 출발 증시현황 이슈 체크 그리고 시장 개장하는 모습 차용주 소장 모시고 함께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스튜디오에서는 모처럼 또 뵙네요. 그러니까요. 예.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사람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맞아요. 재밌지. 이게 예. 그렇죠. 안 되니까 예. 방에 있다 보니까 답답해요. 확진자가 돼가지고요. 아, 이게 옷이 안 맞습니다. 너무 찢었어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예. 저는 좀 빠진 자가 됐는데. 아, 그래요? 지금 되게 뿌듯해하고 계세요. 건강검진 갔다가 오셔가지고. 자, 오늘 시장 그 변동성 확대 요소들 예.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어볼까요? 예, 오늘 개략적으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증시가 뭐 여태껏 좋았죠. 상당히 많이 좋았는데 최근에 보면 좋은 지수,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만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이 크게 수익을 좀 못 내는 그런 상황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우리가 혹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네.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저기 먼저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게임즈? 네. 정말 국민주라고 불릴 정도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전체적인 인식들이 상당히 좋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상장 이후에 따상, 그러니까 따블로 시작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걸 하고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하면서 그렇죠.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3일째 되는 날 한 9% 오르고 마이너스 9%까지 되면서 변동성이 한 18% 정도 확대되면서 상당히 좀 크게 움직였었죠. 네. 시가총액이 한 6조 가까이 이제 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3위까지 달성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5조 그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5조 정도 때까지 이제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이제 흔들릴 때 투자를 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속된 말로 정말 이익 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모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익을 보셨죠. 근데 뭐 받은 게 있어야지 공모를. 네, 근데 뭐 주로 뭐 들어간 분들은 4만여 명이 공모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다고 하니 네. 1,000만 원 이하는 못 받으셨으니까 수익 투자자분들이 시장만 해라 내가 사서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안타깝게도 거의 다 지금 손해를 봤다. 아, 그러니까 정말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이 귀가 쫑긋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를 갖고 있고 이틀 연속 하락했으니 다시 반등세를 모색하지 않겠는가. 아, 그래도 카카오 게임즈인데 아, 근데 안타깝게도 낙관적인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증권가에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바라보는 냉정한 시각이 시가총액이 대략 한 2조 5천억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제 기준으로 4조 9천인데 예. 거의 5조. 에, 그러면은 반 꺾어진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많이 보는 증권사가 한 군데가 4조 정도 벗고 4조. 네. 제일 조금 보는 데가 2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조대 중반에서 3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좀 고평가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가 수급에 의해서 주식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치를 따지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카카오 게임즈가 안타까운 게 보호예수라고 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상장하기 이전에 사신 분들이 상장과 동시에 팔게 되면 뭐 공모주 받으신 분들이 손해볼 거 아닙니까? 따라서 상장 이전에 받으신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못 팔도록 막아놓는 게 보호예수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전체의 한 70%가 보호예수가 걸려서 유통 물량이 30%였다면 카카오게임즈는 보호예수 걸린 게 20%밖에 안 됩니다. 80%가 매물화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기관성 매물들이 이제 큰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상장 초기에 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물은 나오지만 기관 쪽에서는 안 나오는데 안 나와야 되는데 그 종목별 수급을 보면 기관 외국인이 같이 팔고 있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그게 이제 결국 보호수가 20%밖에 안 걸려 있다라는 점. 따라서 여러분들이 카카오 게임즈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시는 것도 좀 우리가 있다. 조금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나쁜 종목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몰린 것도 사실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카카오 예. 게임즈에 대한 기대를 사실 저희가 크게 가져갔고 예. 또 카카오 게임즈 딱 상상까지 가는 거 보면서 빅히트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이후에 카카오 그렇죠. 뱅크에 대한 기대도 이제 시장에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SK바이오팜에서 사실은 시작이 그렇죠. 되지 않았나 예. 싶어요. SK바이오팜이 워낙 흐름이 좋았고 초반에 맞습니다. 예. 다만 최근의 흐름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 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 뭐 알 나온 김에 이제 정말 냉정하게 다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이제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게 되진 않겠는가라고 이제 좀 봤었죠. 2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을 이제 했었죠. 물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신약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신약 후보 물질서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진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15조 정도 됩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은 투자분들 20만 원대 잡으신 분들의 정말 심장을 쥐었다 폈다 놨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SK바이오팜 주력이 뇌전증 치료제라는 거예요. 근데 뇌전증 치료제 글로벌 시장 규모가 8조에 불과합니다. 8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SK바이오팜이 일부만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탁 해놓고 얘기해서 뇌전증 치료제를 다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매출이 8조인 회사가 시가총액이 15조다? 이것도 서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SK 같은 경우도 30만 원 주의 SK 같은 경우 30만 원까지 가던 SK가 지금 현재 약 21만 2천 원. 네, 21만 원. 그러니까 시총도 좀 많이 줄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회사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SK 같은 경우는 지금 SK 텔레콤이라든지 자회사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본질 가치는 좀 낮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는 점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그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이 이제 바이오 그리고 언택트 네, 쪽이었었고 예. 그 사이 양념으로 이제 공모주들 그렇습니다. 그 IPO한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아마 그 이 언택트 대장이라고 했던 네. 네이버나 카카오도 고점치고 좀 내려오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 차트 보면 조금 불안불안하죠. 40만 원 밑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르락 내리락 거기서 또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고점에서 42만 500원에서 약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제 하회하고 있는데 카카오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사업부들이 흑자 전환한 데가 많고 이게 주식이 가장 올라가기 좋을 때가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카카오 뱅크도 있고 게임즈도 상장했고 스토리가 무궁무진합니다. 네. 카카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렇죠. 코로나19에 대해서 언택의 대표 주자이고 2분기 이익도 좋았고 좋습니다. PR이 90배입니다. 그러니까 PER이 90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PEG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PEG는 PER 나누기 이익성장률이거든요. 그게 1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데 그러면 PER이 90배면 영업이익이 90배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근데 그게 과연 달성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카카오를 지금 사면 이익으로부터 다 회수되는 게 9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아무리 스토리가 풍부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10만 원대부터 올라온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너무 미래에 대한 과도한 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m를 열심히 뛰고 나면 골인 지점에서 딱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축 치고 나가니까 네.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적정 주가가 있으면 막 달려왔으면 네. 오버런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뭐 그런 것이지. 근데 네. 시장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아, 예. 이렇게 네.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뭐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신규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생각하시거나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 좋다 좋다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각도 있구나라고 보는 게 균형 잡힌 시각이 되겠죠. 양쪽을 다 봐야죠. 맞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다 봐서 균형 잡는 게 필요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네. 볼 만한 종목이 있어요. 네. 워낙 이제 변동성 하면 요즘에 가장 많이 떠올리는 네. 종목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그 투자의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또 봤으면 맞습니다. 하는데요. 제가 이제 테슬라라는 이름을 지우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테슬라만 언급을 하셨어요. 테슬라라는 지우고 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호재냐 악재냐 대답을 한번 해보시는데 액면 분할이 주가에 있어서 호재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냉정하게 보면은 기업 가치의 변화를 주지 않지만, 근데 이제 연구된 결과에 의해 보면. 네. 유동성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난다. 있다, 시점은. 맞습니다. 네. 그 정도죠 뭐. 그런데 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업 가치로 수렴한다. 수렴한다라는 거죠. 유상증자가 기업의 호재일까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국면이었냐, 예. 내려오는 그렇죠. 국면이었냐 예. 이걸 가지고 봐야 되는데 올라오는 국면에서 유상증자를 한 것은 대체로 보면은 예. 내부자들이 예. 우리 회사의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그널링 해주는 그리고 또 EPS가 감소하니까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영업이익보다 영업의 이익이 큰 회사가 좋은 회사냐라고 보면 이게 탄소배출권으로 이익이 나는 회사죠. 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서 얘만 이걸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생산하고 있다. 독점 기업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지금 투자자분들이 지분이 거의 9% 정도 최근에 10대 주주예요. 예, 한 3개월 만에 늘어났잖아요. 네. 3개월 만에 늘어났고 소프트뱅크가 콜옵션을 또 샀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 이제 테슬라를 거기다 얹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를 놓고 좋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테슬라는 이름을 띄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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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그게 테슬라다 그러면 와 박수를 칠 수 있겠는데 야 아닌데 이런 기업은 아닌데 아닌데 하는데 테슬라? 그래 그러고 보면 테슬라가 달리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이 키움증권에서도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익숙한 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또 오류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언론에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언론에서 거론될 정도니까 좋은 회사 아니야? 맞아요. 그 좋은 회사랑은 별개죠. 따라서 테슬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한참 유행하고 있는 네. 행동 경제학에서 보면 이제 이용 편의의 편향이라고 사람들이 익숙한 곳에 저기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맞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못 하게 되는 잘못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오류 중에 큰 오류 중에 하나죠. 거죠. 예,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 예. 저 이제 최근에 눈여겨 보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위로 올라오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화웨이를 쪼니까 네. 우리가 거기에서 같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짚고 가봐야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항상 공이 있으면 과가 있고 과가 있으면 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화웨이 참 안타깝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5일이니까 오늘 밤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일단은 뭐 화웨이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뭐 언제까지 견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크게 대응을 못 하고 있고 재고를 쌓아놨다라고 하는데 뭐 혹자는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네. 하고 뭐 적게는 내년 초반이면 주요 재고는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매출의 한 3%인 한 7조 정도.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매출의 11%인 3조 정도. 거기에 이제 더해서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대략 한 13조 정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출의 손해를 단기적으로 볼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좀 희망 섞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화웨이가 죽으면 다른 또 중국 업체들이 또 이 기회를 틈타서 매출을 늘릴 거 아닙니까?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화웨이가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랑 두 가지인데 하나는 5G 통신 장비고요. 두 번째는 휴대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선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특히 5G를 선점을 하게 된다라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주 우리가 일본의 어떤 그 소재를 한 거 이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보면 워낙 화웨이가 가성비가 좋았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싸니까. 근데 이게 저기 저 제재를 받으니까 이제 뭐 자연히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세컨드 PC를 화웨이를 좀 썼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정말 가성비 하나는 끝내주는 들고 다닐 수는 없이 무겁긴 합니다만 노트북이 예. 근데 가성비 하나는 끝내주는 정말 근데 그게 이제 아니 그 화웨이 들고 다니면서 운동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팔근육도 팔근육 생겨야 됩니다. 노트북인데 거의 데스크탑 같은 노트북이에요. 두고 쓰는 그냥 예, 그 집에서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딱 적절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반도체 쪽에 매출 감소하는 부분이 있긴 하나 그러니까 경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지연된 수요의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이고 마지막으로 꼽아주신 변수는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공매도 금지 연장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예, 공매도 금지 연장 장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한번 좀 언급을 드리시고 물론 개인 투자 입장에서 저도 공매도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단기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에서 또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9월 이후에 공매도가 다시 또 재연장이 됐죠. 금지가. 그래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동학개미운동에서 좋은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외국인은 이게 해지를 해야 되는 물론 이제 선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매도를 못한다라는 것이 다소 부정적인 요소였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게 못 들어오는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행스럽게도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개인들도 이제 공매도를 일본식으로 이제 따라가려고 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한 20% 정도 개인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0.5%인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늘어날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면 내년에 한판 승부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큰 정부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제재를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거의 완전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허들이 있어도 애가 스트레스를 부리거든요. 그래서 제도는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규제는 작을수록 좋은 게 금융시장이고 나머지는 뭐 또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공매도도 손질을 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확 계속 묶어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 네, 두 분 다 아마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렇게 시장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만한 변동성 확대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들 오늘 몇 가지 쭉 한번 짚어봤고요.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